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에서는 빅토리아 수련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승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연못 곳곳에 지름 1m가 넘는 빅토리아 수련잎들이 떠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영국의 생물학자가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 명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의 빅토리아 수련 축제입니다. 관람객들은 인공 수련잎 위에서 사진도 찍고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에서 좀 바람 좀 쐴 겸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막 사진도 많이 찍고 갑니다. 어린이들은 연못 사이로 보트도 타봅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개구리들이 색이 좋을 것 같아요. 세미원은 지난해 약 10번 정도의 빅토리아 수련을 선보였는데 올해는 150번 이상을 전시했습니다. 잎이 1m가 지름이 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꽃이 낮에 볼 수 없고 밤에 자주색 꽃으로 피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연결 목선들이 부식돼 철거했던 배다리도 올 5월부터 새롭게 개통됐습니다. 배다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세미원은 지난 2019년 경기도 1호 지방정원에 지정됐습니다. 양평군은 국가정원으로의 승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가정원이 남부지방에 주로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 국가정원이 생겨야 됩니다. 그 정원이 세미원이 가장 적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18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또 다음 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한 달 내내 양평 여행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